안녕하세요, 플레레입니다. 오늘은 캐페스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러 가볼까요? 우와, 만찬을 즐기고 있네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배고프다. 어, 하늘이다. 하늘에, 어, 독수리? 오, 눈매가 아주 매서운 독수리가 날라서, 어, 뭐야, 사람 됐다.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하네요. 준비됐나요? 누가 리더인지 발표를 해보래요. 아, 여기서 캐릭터 선택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오, 로즈나이트. 와, 진짜 단단해 보이네요. 그쵸? 다른 캐릭터도 볼게요. 매지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이렇게 마법을 막 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이거는 프리스트, 치료 원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예쁘다. 머리도 바꿀 수 있는데요? 어머! 이 머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헤어도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고요. 옷도 오,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네요. 아, 이거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아, 저는 아, 이 캐릭터 할래요. 프리스트 헤어스타일을 이걸로 해줄게요. 이거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게임 입장. 오, 갑니다. 여기 보면 퀘스트가 있네요. 모험의 시작. 공중에서 신앙의 도약을 사용해 골드키퍼의 섬에 돌입하세요. 그러면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 이동 간다. 오, 뛰어내리고 있어요. 우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공격을 하는 건가 봐요. 몬스터 처치! 공격해! 오! 처치했어요. 프리스티의 지팡이를 얻었네요. 장착! 어, 다음 퀘스트가 생겼어요. 니아 찾기. 니아와 지크를 찾아 계속 이동하세요. 자, 그럼 가봅시다. 우와! 여기 개들이 움직여! 귀엽다! 어! 완전 큰 개가 나왔어! 강력한 스킬로 추격한 몬스터를 처치하기. 와, 이거 스킬이구나. 완전 좋다. 처치해! 싸워 싸워! 어어, 안돼 안돼 안돼! 어, 다 됐다. 처치했어요. 우와, 퀘스트 완료! 킹크랩을 받았어요. 투지 성원석이라고 하네요. 장비에 장착하면 능력이 증가한다고 해요. 오, 가방을 열어서 킹크랩을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자, 이제 퀘스트 창을 터치해서 계속 따라가 볼게요. 이거는 운반하는 건가 봐요? 으쌰 으쌰! 장작을 들어서 지금 고기 굽고 있는 거야? 오, 고기. 어디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와, 몬스터인가 봐. 맛있는 고기였군. 안 돼! 이거 내 고기야, 이 친구들. 안 돼, 내 고기야. 나 배고프다고. 와, 니아가 처리한 건가? 니아와 함께 몬스터를 위장해 산채 잠입하세요. 플레르가 몬스터가 됐어요. 자, 횃불을 들어서, 우와, 던질 수 있어요. 던져! 이렇게 적을 다 처치하고, 아니, 이게 뭐죠? 오! 대포! 와, 이게 뭐야! 저렇게 날아갈 수가 있네요. 우와, 캐릭터를 이렇게 당겨서 볼 수도 있네요. 너무 예쁘고 멋있고. 아, 그러면 저는 다음 퀘스트를 하러 가볼게요. 이건 마령알. 골드키퍼가 마령알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마령이 부활할까요? 어? 마령이라는 게 있대요. 우와, 신비한 마령알. 어, 여러분, 이제 마령이 부활해서 수령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 과연 뭐가 나올지. 와, 귀여워. 이 오빠다. 어떡해. 와, 어, 여기서 마령을 열면은 어린 티치가 나오네요. 당연히 동행시켜야지. 동행! 마령 연결! 너무 귀여워. 보이나요? 어머! 막 뒤집고 그런다. 너무 귀엽다. 애교가 참 많네요. 귀여워. 포크캣이 조각상을 망가뜨렸어요. 얼른 가보세요. 가보자. 저 고양이들인가? 어머! 설마 이거 몬스터야?
와, 근데 포커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얘네랑 싸워야 돼. 말이 되냐. 뭐야 저거. 캣두목이래. 오, 꽤 귀엽다. 안녕. 아, 인사할 때가 아니야. 빨리 싸워야지. 레르야, 싸워, 싸워. 미안해. 잘가, 캣두목. 안녕. 성운 모으기. 우와. 오! 고마워. 에잉, 운다. 어떡해.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냥. 우리는 벨리를 지키는 것이라냥. 나쁜 매니블랙이 조각상 안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다냥. 마법력은 에너지를 봉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없다냥. 귀엽다. 마법 물량은 에너지를 봉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없다냥. 여러분, 혜택 누르니까 이런 거 나온다. 우와, 루크 21회차 장비 가오석을 수령하세요. 아니, 이걸 지금 봤잖아. 수령. 출석 이벤트 올 때까지 기다릴게. 어? 출석하고 동물 코스튬 받기. 오, 좋다. 우와, 저 10레벨 넘어서 옷장 오픈됐어요. 어, 여러분, 초호화 패키지. 제가 방금 지불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하나씩 구경해볼까요? 우와, 견습 선물 수령. 저 이 날개도 갖고 싶었고요. 굴기의 지팡이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령알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럼 굴기의 지팡이 일단 장착하고요. 우와, 멋있어. 그리고 제 옷장에 가면 날개가 생겼습니다. 예잉. 어떤가요? 예쁘죠? 착용! 우와, 근데 여기 다른 날개들도 있어. 완전 화려한데요? 우와! 우와, 뭐야! 날개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다.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얘가 뭐냐! 귀여워! 안녕! 이러고 있는데? 우와, 이것도 귀여워. 고양이! 자고 있어. 얘도 귀엽네요. 우와, 뭐야, 눈부신 파티 의상. 이거 너무 예뻐. 어머, 옷 다 뭐야, 너무 예쁘다. 와, 웨딩드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여러분, 진짜 이 조합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우아해.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레벨업 해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게임을 하러 가봅니다. 우와, 마음에 드는 티치를 선택하래요. 풍작의 티치, 돼지의 티치, 소녀 티치. 오, 저 소녀 티치 할래요. 탈 것을 눌러서 타기를 누르고 닫으면 짠! 여러분 보입니까? 저랑 잘 어울리죠? 자, 그럼 앞으로는 이 티치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와, 영웅의 길을 걸어갈 자격을 수여한대요. 아니,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 도전을 계속해서 타이틀을 향상시키세요. 어? 지기가 진급됐어요. 우선 몸을 푼 다음에. 어! 망치질을 되게 격하게 하신다. 됐다. 뭘 해주시려고 하지? 축복의 영혼 도포?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와, 신규 의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와, 마음에 들어요. 어머! 선물을 아주 큰 걸 받았네. 그럼 또 구경을 해야겠죠? 우와! 어, 여러분, 저 이제 용병을 모집할 수가 있네요. 우와! 아니! 용병 모집이 무료네요. 어! 뭐가 나올까? 아르마니. 어, 에픽이다. 우와, 근데 얘도 예쁘다. 이거 못 봤던 캐릭터네요. 그럼 용병을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이 캐릭터들은 아까 그 캐릭터 선택 때 봤던 캐릭터들이네요. 어, 저 얘도 예뻤는데, 애쉬. 캐서린, 뭐 이 친구도 괜찮고. 그래도 제가 뽑은 이 아르마니, 아,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면 스킬 같은 게 있네요. 파티원의 피해 감소를 10% 향상시킨대요. 어, 괜찮다, 스킬들. 공격력도 늘어나고, HP도 늘어나고. 이렇게 용병마다 속성이랑 스킬도 다 다르네. 어, 그러면 용병 파티? 이렇게 해서 한번 파티원을 모집해 볼까요? 근데 빠른 파티 맺기 이런 것도 있네. 아, 제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파티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고, 제 친구랑도 맺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친구가 없다.
그러면 저한텐 용병이 있으니까 우리 용병들을 파티에 이렇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파티 초대를 했고요. 완전 든든하죠? 이렇게 뒤로 쫙 있는 저의 용병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전투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 뭔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 모험가님, 미스릴무 선조의 뿔 눈부신 티치 조각상을 모으면 티치 가문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오, 자 그러면 미스릴무 조상의 뿔 눈부신 티치 조각상을 구매해서 이제 합성을 시킬게요. 과연 티치램프! 와! 레어 아이템! 티치램프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용! 어? 뭔가 다른 곳에 왔어요. 여기 뭔가가 있나봐. 보물 발굴 중? 뭐야 이거? 과연! 어떤 보물? 어? 3레벨 만능 수정석. 우와! 저 보물 얻었어요. 각종 장비 정련의 사용. 정련을 해볼게요. 아, 40레벨에 정련이 오픈되는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용병들을 데리고 또 전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희 용병들도 진급을 할 수가 있네요. 저 돈도 많은데 진급 뭐 팍팍 시키죠? 던전 입장! 오! 확실히! 분위기가 오! 꽤 무서워! 괜찮습니다. 저한텐 용병들이 있으니까요. 서둘러 키마이라를 쫓아가세요 라고 하는데 뭐야! 여기 지금 설마 다 용암이야 밑에? 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는데요? 좋았어.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어! 오! 키마이라 드디어 나왔다. 용암동굴 수호자. 와, 키마이라. 이거는 진짜 피하기도 잘 피해야 되겠다. 오, 조심해! 뭐야, 완전 떼굴떼굴 굴러와. 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 오! 아... 다행이다. 던전 클리어했습니다. 와, 도전 성공! 다들 너무 고생했다. 뭐야, 저 또 신규 의상 획득했습니까? 헉, 세상에. 우와, 여러분 보여요? 저 하의 바뀐 거? 우와, 너무 좋다. 아, 이제 잘 어울린다, 상의랑. 오늘은 이렇게 캐페오스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봤는데요. 진짜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음악도 좋고 캐릭터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마령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어?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댄스. 오, 춤 잘 추는데? 오, 손 흔들기 뭐 이런 것도 있다. 잠깐만, 죽은 척? 나 이거 궁금하다. 죽은 척, 깨꼬당. 안 돼! 레레야! 일어나! 뭐 화남, 이것도 궁금하다. 나 화났어!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안녕!